나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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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 꽃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사랑 우리 친구들 엄마가 주신 맛있는 맘마도 냠냠냠냠냠 잘 먹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코 재워주면 그냥 예쁘게 코 잘 잤어요? 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월화수목금토일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생각 많이 했나요? 네. 우리 예꽃 친구들 하루 매일매일 동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늘 지켜주셨대요. 사랑하는 하나님 눈으로 바로 보이진 않지만 멍멍멍 말줄 순 없지만 우리 하나님 따뜻한 엄마 품처럼 우리 친구들 꼭 지켜주셨어요. 우리 그 하나님 오늘은 맛있는 말씀으로 만나러 갈 거예요. 전도사님과 함께 신나는 예꽃 나라 속에서 함께 만날까요? 그럴까요? 좋았어요. 전도사님하고 함께 하나 둘 셋 자, 와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예꽃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꽃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예수 나라 고마 창구 예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천사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는 곳 엄마 아빠 아기들도 찬양하며 달려가지요.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우와 주님 계신 하늘나라 너무너무 좋겠다 그죠?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천사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는 곳 엄마 아빠 아기들도 찬양하며 달려가지요.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주신 하나님 좋아 좋아 하나님 좋아 좋아 내 맘에 우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 주신 하나님 좋아 좋아 하나님 좋아 좋아 내 맘에
좋아 좋아 하나님 좋아 좋아 내 맘에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 우리들 보시고 참 잘했어 칭찬하시죠 잘했어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옛꽃 친구들 축복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 우리들 오디오디오디오디 아이고 잘했어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하나님 우리의 꽃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만 예배해요 우리 친구들의 예배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애꽃 친구들이 여기에 있어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의 예꽃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믿음 고백 드릴게요. 준비됐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배가 고파요. 우리 하나님 말씀, 맛있는 말씀 얼른 주세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어떻게? 바로바로 이렇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 참 좋은 말씀 들려주세요. 두 눈, 얼마만큼? 두 눈을 반짝! 마음도 활짝 준비됐어요. 오늘의 손가락 성경.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까만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 변해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괴로워지셨어요. 노아 할아버지예요. 노아 할아버지는 깜깜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 할아버지에게 다가오셨어요. 노아야, 내가 큰 비를 내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겠다. 네? 아니, 하나님. 그러나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랐으니 너와 너의 가족은 구원해 줄 것이야. 너는 산 위에 커다란 배를 만들어라. 커다란 배? 네, 하나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쓱싹 쓱싹 뚝딱 뚝딱.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커다란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뚝딱 뚝딱. 가족들도 함께 도왔어요. 쨍쨍 해가 뜨고 쌩쌩 바람이 불어도 매일매일 노아는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이 만들라 하신 커다란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놀려댔어요. 아유, 저 뭐하는 짓이야. 아니, 물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야지 저 산 위에다가 뭐라는 거야. 아이고, 저 할아버지 너 미쳤구만 미쳤구만. 아유.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도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와, 드디어 커다란 배가 다 만들어졌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모든 동물들과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저 배에 타거라. 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와, 저거 보세요. 동물들이 하나씩 둘씩 노아에게 다가왔어요. 어흥, 사자, 뚜벅뚜벅, 낙타,
목이 긴 다란끼리, 코가 긴 코끼리, 엉금엉금 거북이, 꾸꾸꾸꾸꾸꾸 비둘기도 모두 모두 커다란 노아의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아와 가족들도 이제 배에 탔어요. 자, 모두 탔구나. 노아의 가족이 배에 모두 타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는 우르르르르 쾅쾅 번쩍번쩍 번개와 천둥이 치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비가 계속 오자 집도 나무도 모두 모두 물에 잠겼어요. 세상이 온통 물에 잠겨버렸어요. 오직 노아의 배만이 둥실둥실 물 위에 떠있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노아와 가족들을 비웃으며 놀렸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속 계속 바람이 불게 하시고 언덕 물이 줄어들게 하셨어요. 쿵! 어? 둥실둥실 떠다니던 배가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모든 동물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배에서 나오너라.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배에서 나왔어요. 우와, 온 세상이 새롭게 되었어요. 노아와 가족들은 배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에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저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이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너희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노아는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사랑하는 예꽃 친구들, 노아는 껌껌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무서운 홍수 속에서도 노아와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꽃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이 손잡고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우리 옛꽃 친구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약속 굳게 믿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쁜 손 모아 기도 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옛꽃 친구들은 노아 할아버지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잃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